안녕. 오늘 먹어볼 건 GS25에서 파는 겨울 새꼬막 비빔밥입니다. 가격은 5,000원이고요. 겨울에만 나오는 건가봐요.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. 짜잔. 여기 적혀있는 게 여수 가보자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. 이렇게 김이랑 숟가락도 들어있어요. 하지만 저는 개인 숟가락 쓰겠습니다. 숟가락은 따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떻게 먹는 걸까요? 그냥 바로 먹을 뻔했네.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려야 됩니다. 돌리고 올게요. 아, 그 전에 이거 빼고 돌려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. 별첨 소스 김 부반찬 제외 후 조리하시고 조리 소스랑 청양고추 참기름을 기호에 맞게 추가하여 드세요. 날치알 마요네즈 김과 함께 드세요. 이렇게 적혀있네요. 아, 별첨 소스가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. 그럼 이제 돌려보고 오겠습니다. 뚜껑 닫아야 하나요? 안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닫진 않겠습니다. 돌리는 동안 살펴보면 쌀 22.93%, 새꼬막 9.29%. 네, 잘못 말했다. 6.92%고요. 칼로리는 325g에 560칼로리입니다. 아, 이거 난심 뚜껑이라서 전자레인지에 같이 돌리셔도 되네요. 매콤 쫄깃. 약간 이 마요네즈 먹어봤는데 마요네즈가 원래 맛없을 수 없는 건지 진짜 맛있더라고. 참기름이랑 꼬막 무침용 소스. 이게 매콤한가 봐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유자청도 들어갔네요. 절임식품, 배추. 아, 배추에 유자청이 들어갔네요. 먹어볼게요. 유자 맛이 나네요. 이건 5,000원 인정이네요. 뭔가 여수 가서 먹는 거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? 오이야, 돌리고 왔습니다. 먹을게요. 와, 이 밥. 어머, 저 손 깨끗이 씻었어요. 참기름이랑 소스랑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. 소스 매운지 한번 볼까요? 딱 맛있네요. 제가 딱 좋아하는 꼬막 소스입니다. 별로 막 엄청 맵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제 입맛에는 맵진 않습니다. 짜잔. 참기름. 꼬막이 좀 적게 들어갔네요. 어쩔 수 없네요.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. 나 마요네즈 넣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도 넣어서 먹어보고 꼬막장 넣어 섞기 전에도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봤네. 밥 자체만 먹어볼게요. 그냥 먼저 간장 밥 같아요. 밥 자체는 아 먹기가 좀 힘든데 숟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들어있는 숟가락으로 먹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. 기대와는 다르게 꼬막이 좀 비리네요. 좀 아쉽습니다. 김, 만전김이라고 합니다. 소금간이 별로 안 돼 있는 김이고 고소합니다. 아, 젓가락을 써야 되는데 어머, 요새 젓가락 왜 이렇게 얇게 나오나요?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?
이건 청양고추라고 하고요. 아, 이거 먼저 먹으면 매워가지고 좀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서. 날치랑 마요네즈 있는 거 섞어 먹어볼게요. 아,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날치 마요네즈. 다양한 맛을 경험해볼 수 있네요. 이거 하나 사서. 진짜 맛있는데요? 제가 꼬막이 처음에 약간 비리다고 했잖아요. 꼬막을 잘못 먹은 건지 두 번째, 세 번째 먹을 때는 별로 비리지가 않습니다. 이거 먹다가 꼬막 껍질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. 고추도 먹읍시다.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. 5,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. 숟가락으로만 비비면 뭔가 잘 안 비벼지고 이 젓가락도 같이 비벼야 젓가락으로도 같이 비벼야 될 것 같아요. 청양고추가 좀 맵삭하긴 한데 걱정했던 것만큼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다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아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드실 때. 진짜 유자 맛이 나고요. 얘는 뭔가 유자향 방향제 먹은 그런 맛이죠. 왜? 잘못 만들어졌나?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부모님한테도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너무 괜찮네. 너무 좋은데요?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 추천도 해주고 싶어요. 너무 괜찮은데요?